다음은 스테이지 마스터 최훈의 사장님이 똑같이 효과적인 프로젠테이션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최훈의 세일즈 마스터님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메스터 최혜은입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좀 1년 조금 넘었고요. 제가 시작하면서 지인들한테 아토미를 많이 알렸어요. 알리고 이제 소비자로 또 사업자로 이렇게 멤버들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안경을 잠깐 쓸게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세일즈 메스터가 됐고, 그리고 한창 신나게 일하면서 제가 잘될 거라고 막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코로나 19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제 명단 리스트에서는 더 이상 나올 사람도 없는데, 뉴욕이 셧다운 되면서 집에만 있어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소비자들하고 제 멤버들에게 카톡으로 제품을 알리고 또 오다를 받고 이렇게 했지만,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조금도 늘어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멤버들한테 사람을 좀 소개해 달라고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할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움직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콜드 컨택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 그래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시작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더 페임, 그 프로모션을 하고 있을 때쯤에, 뉴욕에는 셧다운이 그때쯤 이제 어느 정도 풀리면서 미용실도 갈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용실 예약을 하고 제가 갔는데, 머리를 하고 나오는데 그 옆집에 네일 가게에 손님은 하나도 없고 주인하고 직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고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 아토미 하는 사람인데요, 필요한 제품 있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 아세요? 그랬더니 선크림하고 화장품은 써보셨다고,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페임 세트 프로모션 중인데, 원래 108불인데 지금 사시면 85불에 사실 수 있고, 이번 주만 프로모션이지만 이게 다 소진되면 더 이상 이번 주 전에 며칠만 해도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오늘 한 박스 주실 수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선크림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럼 선크림도 두개 주세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그거를 가져다가 드리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이게 며칠만 해도 끝날 수 있고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뭐 마감 임박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막 이러면 소비자들이 빨리 사야 될것 같아서 막 구매를 하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갖다 드리면서 리플렛도 드리고 제 명함도 하나 드리고, 이제 제품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달라고, 저 가까운 데 사니까 언제든지 금방금방 올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제가 그 동네 네일 가게 세 군데를 더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네일 가게를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군데 들어가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두세 명에서 다섯 명까지는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네일 가게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또한 군데는 들어갔더니 주인분이, 어저께 우리 직원이 안 그래도 애터미 선크림 뭐 필요한데 누구한테 사야 되지, 막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나오니까 내일 다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가서 그분한테 선크림 오다 받으면서 다른 분들한테도 뭐 칫솔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오다를 받았어요.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나가서 막 하고 어떤 날은 또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막 가슴도 쿵쿵쿵 뛰고 막 이래서, 그래서 이제 이걸 행동에 옮긴 날은 막 신이 나갖고 밤에 나 이거 될것 같아 막 그래서 막 좋아서 또 잠을 설치고, 또안한 날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왜 이러지 그러면서 막또 불안한 마음에 또 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나고 있는 중에 지난달에 저희 석세스 아카데미 했잖아요. 거기서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애토믹 헤빗이라는 책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한번 사서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보고 싶은 책 리스트에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그날 석세스 아카데미 그거를 보고 나서 그 책을 바로 주문했어요. 주문해서 읽어봤더니 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작은 습관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콜드 컨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짜서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매 저녁마다 막연하게 하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어느 동네를 갈 거고 몇 군데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렇게 5군데 몇 군데 이렇게 딱 정한 이유는 그렇게 정하지 않으면 한 3군데 이렇게 가고 나면 왠지 다된거 같고 그냥 집에 들어갈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5군데 이렇게 딱 정하면은 꼭 5군데 이상을 채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해서 갔는데 첫날 그렇게 정하고 나갔을 때 7군데를 들어갔어요. 그날따라 막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군데로 들어갔는데 몇몇 집에서는 호응이 참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호응도 좋고 제품 구매도 주셨지만 그래서 이제 얼굴도 익히고 근데 몇몇 가게는 외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이 아주 강하게 거절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나는 아톰이 싫어해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아톰이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톰이가 싫은 거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아 그러세요.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아톰이 싫어요 하는 분한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런데 본인은 싫으시지만 여기 직원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니까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딱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저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날. 그래갖고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직원분들이 이제 칫솔이랑 이렇게 들이면서 얘기했더니 이제 아 아톰이 아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설명도 해드리고 이제 제가 명함하고 드리고 나왔는데 그 집에서 나오면서 제가 저 스스로를 되게 칭찬을 했어요. 최혜은 너참 잘했어. 그리고 혼자 웃었거든요. 웃으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경험을 많이 쌓다 보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토미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렇게 행동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 누스킨해요 그러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시는데 저는 아토미 외에는 사실 잘 몰라요. 이런 다단계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고 그런 거에 별로 뭐 누스킨이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제가 써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근데 누스킨에도 치약 칫솔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스킨은 한국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 홍삼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삼단하고 홍삼 젤리스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홍삼 젤리스틱 하나랑 비타민C 하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홍삼 젤리 이렇게 보시더니 제가 이 성분을 좀 알아보고 나서 오달을 할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희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라고 그러면서 리플렛에 제가 앞면에다가 atomy.com/us 그다음에 아이디 넘버랑 게스트 패스워드를 다 적어갖고 하나씩 나눠드리거든요. 사이트 들어가 보시라고 이거 여기 들어가 보시라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리플렛 필요 없다고 하시던 분이 이렇게 손에 쥐어드리니까 펼쳐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비타민C 차에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제가 차에 그게 없었어요. 그날 없는데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냥 그거 하나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랬어요. 저 사실은 겨울에는 갖고 다니는데 여름이라서 날이 너무 더운데 비타민C를 차에 넣고 다니면 저는 편하고 좋아요. 바로바로 들을 수 있게. 근데 소비자분들은 그 햇볕에 있던 비타민C를 드시면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내일 제가 이 동네에 제품 오다 하신 분이 계셔서 또올 거니까 내일 갖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러시라는데 사실 그 동네에 주문한 거 없었어요. 그날. 없는데 이제 그렇게 말해야지 그분이 부담 없이 그러시라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 오시는 길에 두개 갖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두 박스 갖다 드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꾸 콜드 컨택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도 생기고 또 실패했을 때는
실패한 집에서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다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어요.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몇번더 가요. 그 다음, 제가 월요일 날 갔던 집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주로 가요. 그래야지 같은 분을 또 만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일 가게에서. 근데 하루는 어느 집에를 갔는데 그 집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왠지 오달 하실 것 같은데 느낌이 좀 그래서 그날은 제가 뒷마당에서 호박을 따갖고 들고 갔어요. 그래갖고 들어가, 딱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주문할 거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싫은 표정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품 오더가 아니고요. 마당에서 호박을 땄는데 제가 사장님 생각이 나서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나 고마워요. 그러면서 얼굴을 확 펴서 막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관계 유지하고, 그래서 이제 얼굴을 자꾸 익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분이 소비자가 되고, 또 어쩌면 그 중에서 누군가는 미래의 사업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루에 한 군데에서 두 분의 멤버를 가입시켰는데, 그리고 오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은 다행히 네일 가게 들어갔는데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등에다가 제가 가방에다가 필링 젤이랑 선크림, 그 다음에 비비크림은 꼭 갖고 다녀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4종 세트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손등에다 이렇게 다 해보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두분 중에 한 분은 제품보다는 저희 그 사업 보상 플랜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이, 그럼 뭐 A사랑 똑같네요. 거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A사의 그 보상 플랜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거기는 나라별로 멤버, 미국 A 멤버, 또 한국 가서 A사 제품을 쓰려면 또 한국 A사 멤버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애터미는 글로벌 원 서버고 제 라인 밑으로 어느 나라 15개국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저희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라서 점수가 이렇게 포인트가 매달 말에 없어지거나 이러지도 않는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근데 가만히 그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가입을 할까 말까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가입하시라고, 가입하시면 저희 멤버 피도 없고 매달 사야 되는 그런 어블리게이션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뭐 가입하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를 갖고 다니냐면 저희 그 멤버십 가입하는 폼이 있어요. 그거를 프린트해서 제가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거든요. 콜드 컨택 하다가 멤버 하겠다는 분한테 뭐 주소 주세요, 전화번호 주세요, 이름 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참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폼을 한장딱 드리면 그거 보고 그냥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좀 격도 있어 보이고 또 저도 그냥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한장 드렸더니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품 구매를 안 하세요. 근데 또 이제 또 다른 분한 분은 제품 구매는 하시는데 여러 가지 오달 하시면서 멤버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H마트 가서 물건 사시면 H마트 그 카드 긁으면 거기 포인트 쌓여서 그걸로 나중에 기프트 서티피케이트 받아서 H마트에서 쓸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캐시로 은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60불이 들어온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 캐시로 들어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들어와요. 그게 소비자가 많아지면 더 많아지는 거고 일단 자기가 쓰다 보면 그렇게 차례차례 조금씩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가입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첫 번째 가입하신 분이 먼저 뭐라 그러시냐면 이분이 제 밑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욕심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죠. 그랬더니 그러면 이분 사신 포인트가 저한테 올라와요. 그러셔서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먼저 가입하신 분이 그거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왜 저한테 만 포인트 이상이 있어야지만 밑에 다운라인에서 올라오는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제로 포인트면 지금 이분이 사시는 포인트는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매를 하셔야 해요. 그랬더니 페인토너, 뭐 필링 젤, 폼크린저 뭐막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두분 가입받고 제품 오더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갖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건데 그날이 뭐였냐면 그 비타민 C 두개 갖다 드리러 갔던 날이에요. 갔던 동네에. 근데 나온 길에 그 동네를 좀 돌아보자 싶어서 찾아보니까 안 갔던 네일 가게에 있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네, 그날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군데 가게를 들어가면 들어갔다 나오면서 명함을 받아 갖고 나와요. 그래서 차에 딱 타자마자 명함 뒷면에다가
며칠 날몇 시에 이 가게를 들어갔고, 누구하고 얘기했고, 제품은 제가 뭐를 드렸고, 또 여기서 어떤 경험을 했고, 또 느낌은 어땠는지 적어요. 그렇게 적어 놓아야지 그날 제가 한 군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 가면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적은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저녁 때 이제 노트 정리할 때 이제 그거 다 적어서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방문할 때그 집에 지난주에서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렇게 적어 놓은 걸 보면 그 기억이 나요. 어떤 분하고 내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어머,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되게 좋아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기억해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저는 사실 홀드컨택트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막막하고 굉장히 떨리고 막 가슴이 쿡쿡 뛰고 막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 이제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고 또 저녁에 줌미팅 끝나면 오늘 있었던 일 정리하고 책 30분 읽고 그리고 내일 가야 될곳다 동선 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습관이 아닌 그냥 일상이 될 때까지 저는 반복하고 또 반복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참이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 군데를 다니시니까는 이렇게 그 자신감도 생기고 순간순간적으로 그 비타민C 말씀하셨는데 저 같으면 그때 어떻게 그걸 대처를 했을까 싶네요. 그래도 이렇게 아주